굉장히 지금 남자분들 침 맞고 다 왜 이래요? 자, 굉장히 집중되네요. 자, 침대에 와선 행동. 스타킹을 씻습니다. 뭐요? 이게 비키 빼는 스타킹이다 보니까 압박 여자 압박 스타킹. 네. 그래서 저 이제 스타킹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자는 여자들 있어. 나머지 멤버들 올려놓고 자는 사람 있어. 올려놓고. 그래. 다리를 꼭 그렇게 하고 자요? 네. 한쪽은 접고 한쪽은 피고. 야, 베개가 사람을 베고 자네요. 네. 지금 잠자는 곳이 거실이잖아요. 거실은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거기를 잠자는 공간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압박풍 때는 아마 다리 붓기 때문에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붓기를 줄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밤새도록 이렇게 조이다 보면 신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끔씩은 네. 이게 원래 여기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인데 그럴 때는 벗고 잘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통증도 있고 그래서 수면을 못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네. 제가. 그러니까. 압박 스타킹에 이런 예. 그러니까 걸그룹을 활동하다 보니까 다리가 또 예쁘게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 예. 맞아요. 잠옷은 안 입고 주무시나봐요? 올 누드를 네? 다 벗고 자요. 진짜요? 진짜? 네, 왜냐면 그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맞아, 들었고 맞아, 이거 한번 자, 얼른 빨리 자보죠. 예, 예. 얼른 자보죠. 그러면 변해지행 씨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코코 샤넬이랑 가브리엘 샤넬을 화장대 옆에다가 놔요. 왜냐면 같이 자면 얘네가 눌려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챙기시고 아껴 하시면서 그래. 정작 목욕은 세탁기 하시라고. 무샴푸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몸이 인형인 줄 알아 이제 탈수를 세탁기에다가 자연건조가 잘 안 돼요. 어쩐지 맞겠죠? 그 정도 어쩐지 네. 코코 샤넬이 지난번 봤을 때보다 확 늙었어요. 저도 일단 TV를, 거실로 TV를 가요. TV를 켜요? 네, 네 거실로 가서 SNS를 막 하다가요. 네, 하다가 자야겠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TV를 끄고 방으로 네, 들어와요. 가운을 벗고 이제 시작이군요. 옷을 이제 벗어요. 저는 베개를 안 빼요. 저는 똑바로 자요. 정자세? 네. 아, 그 전에 향수. 아, 향수. 네,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향수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시 씨가 너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와가지고 빨래요. 사모님 빨래 갔다 올게요. 본인이 기분 좋은 향수와 이불에 닿는 그 포근한 느낌을 즐겨서 이렇게 심신이완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